보정 속옷 하면 군살이 많으신 분들이 입으시는 속옷? 필요한 건 알겠는데 이미 입기 전부터 그 답답함은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애가 넷이라 제가 또 쌍둥이를 또 임신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살들이 있어서 보정 속옷을 꼭 입어야 돼요. 저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제 오늘도 맛있는 밥은 못 먹겠구나. 말을 할 때도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또 식사하다 보면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생각? 아무래도 파트너들한테 집중해야 하고 미팅에 집중해야 하고요. 또 세부가 깔끔해 보여야 되니까 편안한 것은 그냥 포기하도록 하자. 저는 또 워낙 강의도 많고 미팅하는 자리가 많아서 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달라붙는 옷이나 이런 옷들을 입었을 때 맵시가 나고 또 라인이 살고 또 저 스스로도 좀 만족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정 속옷에 대한 메리트는 아름다움이 아닐까요? 제 몸이 신경 쓰이면 파트너들 미팅할 때도 이렇게 집중이 안 되잖아요. 옷 매무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잘 입어보겠습니다. 어머나, 감사합니다.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? 애터미는 어떨지 제가 입어보겠습니다. 왜 이제 알았을까요? 답답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입어도 전혀 답답한 게 없었고요. 보기에는 말라도 힙이 좀 처져서 자신이 없었는데 힙업이 되니까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날씬한 분들도 보정속옷은 꼭 한번 입어보세요. 보정속옷 이것은 진짜 신세계입니다. 제가 그때 보정속옷을 입었나? 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보정속옷에 대한 뭐 트라우마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한 번도 안 입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애터미 보정속옷을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와, 이거 정말 편하네요. 이거 너무 좋다. 그러면서 꽉 잡아주고요. 기존에 입었던 거랑은 너무 다른데요.